이름 정성희, 출생 1980년 2월 3일. 정성희는 주로 연극과 뮤지컬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고 한다. TVN의 히트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에서 박상무를 연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KBS의 옷 비면 달 생각하고, TVN 배드 앤 크레이지, 우리들의 블루스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한 바 있다. 스물 초반에 데뷔를 했다가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시작했는데 기회도 많이 없었고 힘들어서 어렵고 막막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공연을 하다 보니 10년이 지나고 30살이 넘었지만 그 시간이 와닿진 않았다고 한다. 본인은 주변에 있는 연기 잘하는 형들에게 어떻게 연기를 잘하냐라는 질문에 나이 먹으면 다 잘하게 된다라고 답한 걸 믿고 빨리 나이를 먹고 연기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10년이라는 시간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다고 한다. 정성일은 어린 시절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보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먼 곳에서 요양을 하셨고 아버지는 좀 자유로운 영혼이셨다고 한다. 때문에 누나가 자신을 키웠는데 누나가 학교 끝나고 오기 전에 배가 고파서 보도블록 사이 물을 마시려고 모래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다 물을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얻어 먹어도 되지만 그것도 눈치가 보여서 하지 못했고 그 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었다고 한다. 고된 유령기를 보냈던 정성일은 고생 끝에 배우가 됐으나 배우가 된 이후에도 우유 배달, 빌딩 청소, 신문 배달, 카페 등 각종 아르바이트를 도맡아 하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연극 및 뮤지컬 관람에 큰 관심을 가진 덕후들에게는 차분하고 진중한 이미지가 강했는데 미오 프라텔로에서 반전 모습을 보여주며 기존 이미지를 탈피했다. 해당 극에서 무뚝뚝한 역과 갑죽거리는 역, 차분한 역 등을 맡으며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특히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원래 저렇게 개그 욕심 있는 사람이었냐면서 충격받은 사람이 많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주역 정성일은 극중 침착하면서도 섹시한 미간, 시큼이 넘치는 표정 연기로 여심을 휘어잡았다. 하지만 몇몇 시청자들은 정성일의 얼굴을 볼 때마다 국민 MC 유재석이 오버랩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경 벗고 멋진 척하는 유재석과 정성일의 비주얼이 특히 흡사해 극의 몰입감을 깬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광대가 부각되는 얼굴형, 곧게 뻗은 콧대, 꽤나 깊은 아이홀까지 뚝 닮은 모습이라 웃음을 안겼다. 한 시청자는 더 글로리 속 정성일의 사진에 안경을 그리더니 안경 씌우니까 유재석 됐다라고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최근 더 글로리의 인기와 함께 그가 과거 공개한 놀라운 복근 역시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자신의 SNS에 보디빌더 뺨치는 깊고 탄탄한 복근을 공개했는데 놀라운 것은 PT 한 번 없이 책을 보며 8주 동안 만들어냈다고 한다. 책의 내용에서 약간만 추가한 채로 매일 빠짐없이 2, 3시간가량 운동을 해 몸을 만들었다고 한다. 정성일은 총 9장의 사진을 통해 복근의 변화 과정을 공개했는데 초반 다소 친숙했던 몸에서 단계적으로 탄탄해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한눈에 보여 절로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역시 꾸준한 노력을 이기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인 그였다. 더 글로리 출연 계기에 대해 정성일은 김은숙 작가님 작품에 들어갈 것 같으니 스케줄을 비워두란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계속 비워뒀다면서 1년여의 기다림 끝에 작품에 출연하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첫 대본 리딩 때부터 느낌이 영 좋지 않아 혹시나 잘리더라도 상심하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 김은숙 작가는 애초에 그를 캐스팅에 염두에 두고 대본을 집필했다고 한다. 여담으로 김은숙 작가는 극 중에서 송혜교와 정성일이 마주치는 기원신을 보고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정성일은 공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특히 야구를 좋아해서 연인 야구단 크루세이더에서 투수를 맡고 있다고 한다. 워낙 뛰어난 실력에 사회인 야구에서 경기한다는 선출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2020 연예인 야구 대회에서 결승 경기를 포함해 토너먼트 4경기에서 4번 모두 승리 투수, 3번의 MVP에 오르는 괴물 같은 실력을 보여준 바 있다. 2000년 연극 청춘 예찬으로 데뷔해 어느덧 23년째 연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그는 수많은 작품에 출연해 신스틸러로 활약한 바 있다. 물론 단역으로 출연했다. 2008년 쌍화점, 2014년 기술자들 같은 작품도 있으나 본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2020년 방송된 TVN 비밀의 숲2에서 윤세아의 비서 박상무 역을 맡아 극의 중요한 흐름을 잡아갔다. 이후 곧 비면 달 생각하고 에선 임금 이강 역으로 분했고 배드 앤 크레이지에선 반전 빌런으로 소름을 선사했으며 우리들의 블루스에선 신민아의 전남편으로 등장해 신스틸러 배우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더 글로리를 만나 대세 배우로서 만개했으며 현재 그의 멜로 작품을 기다리는 팬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다. 더 글로리를 통해 대세 배우로 거듭난 그에게 다양한 별명들이 붙여지고 있는데 특히 송혜교와 만나는 장면이 영화 화양연화의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줘서 한국의 양조위, 재벌 사양남, 어른섹시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다. 실제로 안기로 감독 또한 정성일 배우를 처음 만나고 당신이 한국의 양조위 같은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좋은 배우가 될 것 같다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젠틀하면서도 농염한 섹시미를 발산한 그에게 어울리는 별명들이 많지만 물론 잘생긴 유재석이라는 별명의 임팩트를 이길 수는 없을 듯하다. 이상이다.